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투자 정황을 한번 볼까요? 오늘도 외인과 지금 외인이 동시 코스닥 코스피를 동시 매수하면서 지금 뭐 코스피가 지금 8조가 넘는 거의 9조 가까운 매수를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개인들은 다 팔고 있다라는 거죠. 개인들은 다 팔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돈을 몰고 그럼 차트를 보자고요. 차트를 보면 지금 엄청나게 이 지수가 올라가는 장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다 팔고 도망가고요. 그다음에 외인들은 계속해서 매수해서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1000포인트의 삼성전자 외인들이 매수해서 끌어올렸고요. 또 기관이 펀드 매물로다가 2006년에 2000포인트 넘어갈 때 기관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00포인트 넘을 때는 역시 누가 했냐면, 그때 동학개미가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인들이 매수가 강력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 11월 달부터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우리가 투자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도 지난번에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도체 장이 간다. 그것이 이제 해외 차트를 보면 디램 익스체인지하고 필라델피아 디램 익스체인지 계속해서 신고가.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역사적 고점 넘어가고 있다.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하지 말고 소부장 기업을 사라 끊임없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륵을 못 걸라고 560만 명이 삼성전자에 몰입하고 있다라는 거죠. 본전도 하려고 악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자,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동안 삼성전자 그다음에 하이닉스 뭐 17만 전자 간다 어쩐다 뭐 그런 얘기 뭐그큰 의미가 있나요? 자, 반도체 바닥은 아까 봤다시피 이 지금 언제죠? 작년 9월 말, 10월 그죠? 또 디램 익스체인지가 있던 그죠? 9월 말 이게 충성. 그럼 삼성전자의 바닥은 어디냐? 자, 해외 차트를 보면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바닥이 어딜까요? 역시 여기도 9월 말이죠. 10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의 바닥은 어디냐? 삼성전자의 바닥이 정확히 9월 말이죠. 그럼 9월 말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얼마 올라왔냐는 거죠. 그거 별거 아니다는 거죠. 지금 41%입니다. 그런데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한미 반도체는 지금 수익이 얼마냐? 9월 말, 작년 9월 말에 사서 지금 있으면 자그마치 740%입니다. 뭐 이건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제끼더라도 제외두고 제외하더라도 자 그러면 오늘 강하게 나간 GST를 보겠습니다. 반도체 GST가 얼마나 나갔나? 작년 그 9월 말에 바닥이죠. 똑같이 9월 말 바닥에서 지금 얼마 나갔냐? 자 삼성전자보다 40%니까 41%니까 거의 4배가 나갔고요. 하이닉스보다 60%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이런 것을 투자를 볼줄 알아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사실은 560만 명이 삼성전자 붙들고 본전 달라고 악쓰고 있습니다. 좋은 주식을 사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들고 가야 되는지 모른다면 지금도 역시 수익은 좋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꼭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가지 못하니까 결국 수익은 커지지 않더라. 그렇죠?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 그렇게 해서 오늘은 반도체가 여기저기서 소부장 기업들이 급등 나가서 아우성이 났습니다. 오늘 반도체 잔치를 벌렸죠, 소부장이. 이런 것을 제대로 공부한다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거기다가 또 이제 요즘은 바이오가 또 아주 좋은 일을 벌리고 있어 엄청난 수출 계약으로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뭐 은행 언제까지 가냐 하나금융
이런 것들이 금리 올릴 때까지 대출 금리를 올릴 기준 금리를 올릴 때 때를 내릴 때까지 들고 가도 된다. 또 신고가를 했죠. 이런 걸 보면서 주식이 뭔지 어떤 것을 종목을 사야 되는지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잃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가는 종목을 들고 가서 수익을 커야 되는데 떨어지는 종목은 잘 들고 가고요. 올라가는 종목은 급등 나가면 다 잘라버리고 없어요. 급등 나가는 거 다 잘라버리고 없다니까요. 올라가는 걸 더 들고 와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그죠? 떨어지는 종목을 잘라거나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 얘는 물타기 하다가 많이 떨어지고 나면 손절해버립니다. 못 참다가. 올라가는 거는 쳐다만 보고 수익 몇 푼 먹었다고 자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은 안 나고 손실만 커지고 계좌는 엉망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종목을 볼지 몰라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 유료원들처럼 한미반도체를 이게 주구장창 1월 18일 날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올 수 있는 엄청난 수익이 커지고 있죠. 지금 얼마예요? 1월 18일 여기서 사가지고요. 지금까지 들고 있습니다. 수익이 얼마냐면 617%입니다. 아니야. 더 낫다. 그럼 여기서 18일 날 샀으니까요. 예. 600 오늘부로 그죠? 620몇% 난 거로 알고 있는데요. 600 예. 대충 617%를 하더라도 대단하죠. 이렇게 들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뭐 개인 큰 손도 뭐 여기서 5만 원에 팔았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계속 들고 가죠. 자,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개인들은 용기도 없고 힘도 들고 들고 가지 못하니까 수익이 크게 나지 못하는 경향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주식은 반드시 공부를 하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고요. 이번 장을 잘 이용해서 돈을 많이 보시기를 바라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저의 사랑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